여러분,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뭐예요? 가족이에요. 가족은 국가나 나라보다 우선하는 조직이고요. 가족은 인류의 생존의 본능이에요. 그 좋은 거예요. 고향 같은 거예요. 우리는 가족의 품에서 태어났고 가족의 품에서 자랐고 가족의 품에서 성장한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를 잊을 수 없어요. 내가 낳은 어머니든 기르는 어머니든 어머니를 못 잊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.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우리 귀를 좀 거슬린다고 그럴까,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. 아니, 어머님이 오셨고 가족이 왔다 그러면 잠깐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잠깐 만나면 될 일을 예수님은 냉정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.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.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랐지요.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.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. 그리고 곁에 둘러 앉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. 보라,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당신들이다.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, 내 자매요, 내 어머니다. 혈육의 정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구성된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, 한 자매요, 한 가족이 된 것이다. 가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이 뜻이에요.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배우게 돼요. 여러분, 여러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병들도록 고생하는 건 뭐예요? 자식들에게 뭐 좀 남겨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우리는 자식을 소중히 생각해요. 철머루는 얘가 나 없으면 어떻게 사나,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혈육의 가족이에요. 피가 섞인 것단 말이죠. 우리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 대대로 나의 존재의 근원은 내 조상에, 그게 조상 숭배가 생긴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.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. 영으로 난 자는 다 한 가족이다. 육으로 났다고 가족이 아니다. 영으로 나야 가족이다. 육신의 가정은 때가 되면 다 죽는다.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는다. 그러나 영적인 가정은 영원히 산다. 우리 모두는 영적인 한 가족들이다. 이것이 교회입니다. 이것이 기독교입니다.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.